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웅지 영화TV의 홍화입니다.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. 시간당 100mm를 쏟아부을 수 있는, 근데 보통 비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정도 비면 솔직히 샤워도 가능하지 않을까, 과연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는 얼마나 걸릴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제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비가 어마무시하게 옵니다. 앞을 볼 수가 없어. 눈을 뜨면 비 맞아가지고 딱딱 가야 돼요 여러분. 어마무시하게 옵니다. 어마무시하게. 와, 이 정도면 샤워 간다 진짜. 그래서 아예 가지고 왔지요. 지금 실험 장소는 물색 중이고요. 가진 다음에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몰라도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하수구 있는 근처에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. 하수구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. 오케이, 갑니다 여러분. 샴푸. 머리는 몇 초 만에 받을지. 준비. 시작. 물 해줍니다. 거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. 거의 다 사라졌고. 오늘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 지금 거의 거품이 다 사라졌어. 오,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 빗물로 전부 다 샤워를 하는 거예요. 샤워를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. 그럼 실험 가뇨. 내가 봤을 때 점점 좀 걸릴 것 같네. 깨끗이 해줍니다. 그리고 화면을 봐. 세수 이 정도면 깔끔하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? 세수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. 거품 안 나고요. 요 정도는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으로 샤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사람도 귀여워요. 안녕하세요. 귀여워요. 여러분 이거 여기다가 물을 반쯤 붙여가지고 거품을 냅니다. 여러분 보이죠? 여기 거품 냅니다. 비누칠을 한번 하고 다시 끼는 데까지 또 얼마나 걸리지 한번 볼게요. 아 근데 몸은 거품이 안 난다? 이 정도. 또 이제 빗물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를 것만 있다면 씻는 건 진짜 100% 가능하다. 너무 깨끗하게 가능할 것 같아. 여러분 샤워는 진짜 깃발나게 빨리 된다. 딱 이렇게. 그리고 총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빗물로 샤워하는 거 가능하다. 와 여러분 한번 그럴 줄 생각을 해봤어. 이 정도면 진짜 샤워도 가능하지 않을까.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하지요. 우와 비가 많이 와요.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. 뭔지 알죠? 엉덩이가 있으면 국물을 빨아볼까.